이번에 엄청난 지금 액션신들이 많다라는 게 이 스틸만 봐도 느껴지는데 정혜인 씨. 네. 사실 우리가 이제 2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통해서 액션을 보지만 그 액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? 그 과정 좀 그렇죠. 설명해 주시죠. 지금까지 했던 액션과는 강도와 밀도가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했어야 했고 그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정말 스스로 아쉽겠다 그리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대본 보면서도 글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연습과 그 기초 체력 같은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했어요. 그 시간이 꽤 길었죠. 네, 그리고 액션도 액션인데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테이크를 이제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고갈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. 그래서 정말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느꼈고 제가 가장 건강할 때 찍었던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좋네요. 아니 액션 촬영도 멋있게 찍고 건강도 챙긴 이 상황이 진짜 럭키비키네. 이 상황이 럭키비키네요. 예, 럭키비키죠. 완전. 예, 건강도 예. 챙기고 작품도 잘 나오고. 예. 오, 대단합니다 진짜. 자 황정민 씨는 아직도 럭키비키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 그 예고편 보니까 예. 특히나 그 물 위에서 슬라이딩 액션 예, 예. 그건 진짜 난도가 완전 고난도의 모습이고 엄청나던데요? 마치 안무처럼? 그게요 비하인드가요 그 거의 뭐 그 연골 무릎을 갈아버리는 액션으로 나왔는데 그쵸? 정말 안전하게 찍었어요. 와, 신기하다. 예, 저도 신기했고 현장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전부터 낮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. 그리고 약간의 배우로서 연기할 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용기? 예, 그냥 쫄지 않고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으니까 뭐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우리 그 정혜인 씨는 용기를 냈을 뿐인데 예, 저는 용기만 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슬라이딩 액션과 예. 막 파쿠르 동작 다 너무... 판을 만들어주셨어요. 아 엄청납니다. 액션 진짜 놀라울 것 같아요. 황정민 씨, 황정민 씨가 보시기에 정혜인 씨 액션 어땠나요? 럭키비키한데요. 이럴 때는 아니에요. 아, 지금은 아니에요. 예. 무슨 얘기를 하고 럭키비키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럭키비키하다 그러면 예예. 예. 죄송합니다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아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. 네 잘했고 근데 그 옥상 신이 우리가 1월 달에 찍었죠. 1월 달. 진짜 추울 때. 그러니까 추울 때 비신을 찍잖아요. 얼마나 춥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찍기 전에 감독님한테 이거 눈이 신으로 바꾸면 안 돼요. 폭신하게, 폭신하게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혜인이가. 그래서 우리가 내내 이제 다독 거리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그랬죠. 그 모습 진짜 응원해 주면서 그 후배가 너무나 멋지게 하는 그 연기를 보고 액션 연기를 보고 지금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시는데